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건담물을 숨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치하고도 사치를 누인하거나 남의 이름을 건축도 성실하지를 위하여 거짓을 행사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스리는 사람 모든 물건을 돌려드리되 곧 오둘레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드릴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소원대를 여호와께 가져가니 곧 우리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의 증권으로 신장을 소권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제사장을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망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되어주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룻기를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기근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가더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고 있다가 내가 죽지 싶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믿는 건 신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상태예요. 맡기는 거는 아기가 엄마한테 자기를 던져버리는 상태.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어디를 가든지 잘 보호하면서 업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지으신님의 반드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결단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막 배울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짐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상 주시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설마 상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너 상이 없다. 너무 놀랬죠. 그러고 나니까 깨닫게 해주신 바가 뭐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했더라.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않는 거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는 거는 이게 죄인이 드려지는 거고 예수님이 드리는 건 거룩한 게 드려지는 건데 오직 거룩한 예수님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물질, 헌신 이 모든 것에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드려야지만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냥 믿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은 나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시키시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시키시면 그냥 놀면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묶임이 많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정말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 오늘도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나는 두려움. 주님은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쉰다라는 거예요. 그럼 쉬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식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다만 나는 뭐만 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자 하는 믿음의 그 상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시킬 때는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주님이 허락한 것들을 그냥 누리시고 즐기시고 여러분 호흡할 때 부담 가지면서 호흡하지 않죠. 산소를 먹을 때 힘들게 먹지 않잖아요. 산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니가 그 영을 부으신 건 그 영으로 살려고 부은 거고 그 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아, 그 자유함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구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나는 주님한테 맡긴 상태에서 주신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은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됐고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모압 땅에서 다 빼앗겼는데 사실상 이 모압 땅에서 빼앗긴 것이 그냥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멜렉 죽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론과 말론이 죽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앗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주고 거기서 있으라 했는데 거기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는 신, 세상이라는 신, 뭔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방법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모압 땅에 간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룻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어제까지 한 거 완전한 회복. 근데 무엇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다. 정말 나를 죽음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그 자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어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그 경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경륜은 어떤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입니다. 그 경륜이 에베소서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맨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자요. 우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을 주로 섬기고 각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 심령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각각을 연결시켜줍니다. 각각이 죽지 않고 결단코 연결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모였을 때 내 생각을 삐쭉삐쭉 내놔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어지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 오면 잘 참아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땐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되냐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마음,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땐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가정 또는 누구를 만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되어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바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한 밭에서 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니까 그 한 말씀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뭐 때문에? 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번 이 모임에서 얻게 하신 건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완전한 회복, 조금도 부족함 없는 회복,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되어지는 걸 배웠어요. 근데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한 물건, 잃어버린 물건, 전당물 잡힌 물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구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와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전당물을 잡히고 이렇게 도둑질 맞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실제로 이 레위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속건 제사들을 드리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속건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속건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물건, 전당 잡히고 도둑 맞고 착취당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죄요. 그 잃어버린 물건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무엇을 도둑 맞으셨어요? 구약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둑 맞고 잃어버린 최초가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과 하나님이 준 영광과 하나님이 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완전 잃어버렸죠. 뭐 하나 때문에? 불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준 복인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가 뭘까를 막 연구하고 찾아내려 그래. 이게 동산이 어디 있느냐,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영적인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심벌적인 비유적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은 신약에 가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처럼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한 그 속함 속에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나무가 뭔가 했더니 생명의 말씀이더라고요. 요런 맛, 저런 맛. 이 주님의 말씀이 요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더라고요.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큰 복숭아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사과 같이 생긴 것도 있고 포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안에는 똑같이 다 생명수에 물이 들어있어요. 아주 근데 그 맛은 각각 달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뭔가 다른 은혜를 받잖아요. 그거를 입에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따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생겨서 손을 댈 수도 없어. 그래서 입을 갖다가 이렇게 되니까 쇽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단맛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쇽 들어오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맛있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의 나무들이 거기에 열매들이 촘촘히 맺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그와 달고 오묘하게 각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동산 중앙이라 그랬어요. 그 중앙,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의 자리인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앉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다닌다면서 쉽게 저지르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는 거 정말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요. 이걸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 축복도 빼앗겼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빼앗겼어.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을 내게 넘겨받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그 권세.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한 게 이 모든 영광을 바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줄 수 있어 영광. 이게 다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아담 말 한마디에 속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가졌던 소유가 다 사단에게 넘어가고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종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이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왕노릇을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었던 권세가 빼앗겨지고 사망이 왔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건 본문 말씀과 우리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속았어. 속다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을 도둑 맞았어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건 나도 똑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축복권을 상실했어요. 도둑 맞았어.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저당 잡혔어. 뭘로? 죄의 종으로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사단의 것이 됐어요. 착취를 당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빼앗긴 것이 회복된 줄도 모르고 빼앗긴 걸 요구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 빼앗긴 거 다 회복시키셨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단을 진멸하시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환원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륜은 내가 오늘 도둑질 맞고 하나님 땅인데 저당을 잡힌 거예요. 룻기에서 뭐예요? 분명히 안 팔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을 잡혔지만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아멘. 그리고 저장 잡힌 거를 찾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영혼을 찾아왔는데 아멘. 내 찾아온 영혼을 내가 왜 아직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천국이 되게 했는데 찾아와서 하나님 것이 되게 했는데 왜 여전히 내게 사단이 와가지고 저장 잡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저당 잡힌 거를 찾아왔어요. 내 영혼만 찾아왔나요? 빼앗긴 권세 다 찾아왔어요. 아멘. 근데 그 빼앗긴 권세를 찾아온 아담이 그 권세를 다 회복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거를 두 나무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려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분명히 소속이 다른 거죠. 한 나무는 첫째 아담. 우리는 그 첫째 아담의 가지예요. 많은 인류가 그 첫째 아담이라는 그 나무의 가지로 다 태어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전부 여기서 독을 받아 먹으니 다 죄의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풍성하게 뭔가가 막 근사하게 문화적으로나 어떤 것들이
멋있게 지어줘도 이건 다 불살라지 심판받을 죄악에 남아.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인생이 내 죄성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도 이 열매는 심판받고 불살라질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열매예요. 절대로 그건 안 받으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설교 중에 참 많이 하죠. 이 두 아담의 진리가 성경 전체에 아주 큰 핵심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사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영,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 죽은 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스스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살려주는 자라. 아멘. 살려주는 자, 기업 물을 자,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자, 아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 가지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잘라져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함께는 절대로 안 되죠. 첫째 나무, 그거를 로마서 11장에 돌감나무 찰감나무로 표현하는데 이 돌감나무의 가지가 잘라서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되고 접붙임을 받았으면 진액을 받아서 먹고 잘 접붙여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네. 근데 잘 받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졌다 떴다 떨어졌다 떳하면 열매 하나도 못 맺는 거지. 열매도 못 맺을 뿐만이 아니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냐. 믿음. 육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칠 때에만 예수님이 회복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저당 잡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받았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 심령은 이제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거 없게 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 걱정이 있거나 이건 다 뭐예요? 사단이 아직도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상황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염려하는 거야. 아닙니다.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무슨 문제만 가져요? 다 회복시키셨어.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어. 이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다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다 뺏어오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뺏어오고 있어. 권세를 줬는데 칼자를 줬는데 그건 사용도 안 해. 칼집에다 딱 꽂아놓고 잘 모시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고서는 딱 꽂아가지고 또 돌을 집어넣어. 사용은 하나도 안 해요. 그 권세 사용 하나도 안 해. 예수 이름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줬어요. 근데 그 사용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칼자는 여기 쥐고 적군이 와서 나를 때리는데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피 흘리네 나 죽겠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배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 그냥 예수님이 회복시켰구나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 여기는 믿는 게 아니라 생각 가운데 있는 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배상이 당당한 내 것이 되어져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찾아와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키예요, 키. 아, 이 키가 천국 거. 그러니까 천국 거.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대. 그게 열쇠래. 그래 놓고 그런 게 있대. 말씀 기록된 걸로 끝.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빼앗겼던 걸 지금 예수님이 다 찾아다가 예수님 안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세상에 사단이 아직도 자기가 권세자인 것처럼 아직도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긴 해요. 억울한 것도 없어. 그냥 당하고 있지. 이제 생각하니까 조금 억울해. 저장 잡힌 땅은 문서는 다 도말했어요. 그 문서가 뭐예요? 일곱 인을 띄는 문서예요. 계시록에 가니까 일곱 인을 띄잖아요. 우리 심령이 인이 하나하나 띄어지면서 완전히 종문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게 그 종이 일곱 인을 띄는 그 문서 도말이에요. 근데 그 문서를 도말할 때마다 계시록에서 보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 왜 이런 일을 일으키냐면 그거는 땅의 심판이에요. 다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땐 그 심판이 내가 당하는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심판하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그래서 일곱 인을 떼낼 때 영혼의 구원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뭘 해요? 쉬어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뭘 보내줘요?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왜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었느냐?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추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고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한 환란은 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그 채찍을 한 것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은 축복인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지.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구나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니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16절 말씀.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죄의 이 문이 세빗장으로 팍 절대로 열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우리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땅을 저당 잡힌 걸 찾아와서 이제 내가 주의 것이 되어졌으니 여기다 주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여기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니까 생명은 당연히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부어주니 사는 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는 영이 되어지니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영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은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서 맺어지는 것 이게 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결단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구원. 생명의 열매는 구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나타내니 누가 영광받아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사단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지 마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구원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동안 돈 많이 빼앗겼죠? 정신적으로 빼앗긴 거 많죠? 인생의 시간도 빼앗긴 거 많죠? 아, 네. 다 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와? 예수님이 다 회복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명령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물질 많이 빼앗겼거든요. 나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빼앗긴 거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다 보상해야 돼. 다 보상해요. 남김없이 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뭘 뺏겼는지 뺏겼으면 다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마음의 상처도 보상받아야 돼요. 생각에서 내가 고통받았던 것도 다 보상받아야 돼요. 그럼 보상을 받는 건 뭐예요? 환자는 자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묶임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다가 5분의 1이 더 와야 돼.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다시 오지만 다시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5분의 1이 추가로 돼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가 명령할 권세가 주어졌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 나 알겠어요? 내 생각이 잡혀서 고통하고 슬퍼했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생각 안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빼앗겼던 이 평강의 생각, 안식의 생각 내어놓을지어다. 아멘. 아멘. 생각이 평강이 와야 돼. 마음의 평강이 와야 돼. 내 나 그리고 영광의 평강이 와야 돼.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돈 같은 거 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누가 얘기해가지고 또 뭐 짜잘한 걸 구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안 구해. 내가 물질 빼앗겼어. 너 내 물질 이럴 때 이만큼 뺏어갔지? 이럴 때 이만큼 뺏어갔지? 다 내놔. 이제는 다 예수님이 이걸 다 나한테 회복시켰으니까 다 내놔. 그리고 아, 네. 플러스 5분의 1 더 내놔. 내게로 환원될지어다. 여러분 집 저장 잡혔다가 문서 저장 잡혔어요. 그랬다가 문서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되찾았으면 문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 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내 심령은 내게 돼야 돼. 온전한 내 거. 온전한 내 거는 바로 예수님의 것이 돼야죠.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했던 그 모든 평강과 축복과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그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막힌 거 있어? 열려줄지어다.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내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냥 그게 뱀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짚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뱀을 짚고 의지하고 산 거예요. 뱀의 종이 되어져서 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어라. 근데 어디를 집으래? 꼬리를 집으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꼬리 쫙 짚자마자 얘는 지팡이로 도로 변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같은 겨자씨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걔네들은 꼼짝 못하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생명 그 자체니까 아무리 큰 씨든 작은 씨든 생명은 똑같아 그리고 그걸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밭은 회복이 되어졌는데 도무지 여기에 생명이 씨를 못 뿌리고 있어요 아직도 속고 있기 때문에 되찾아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탁 넣어 꺼내라 꺼내니까 무등병이에요 무등병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썩어지고 부정한 거예요 너희 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산 너의 손에 모든 것은 부정한 죄악의 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님이 다시 넣어라 예수님 품 안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 품 안에 탁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해지더라. 이 손이 이제는 무슨 손이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손이 되어지고 아, 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 그거를 반신반의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 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그 회복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진 걸 받은 자는 다 명령해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동안 많이 속았죠? 속아가서 빼앗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상처 입은 거 여전히 있는 건 뭐야? 여전히 빼앗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용서해라. 그게 빼앗긴 걸 찾아온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상태예요. 난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왜 그거에 연연해? 그건 사단이 빼앗겨서 간 거고 나는 이제 예수님은 회복된 심령이야. 아, 네. 예수님한테 나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다 끝났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다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다 도로 내놔. 분명히 여기서 되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빼앗긴 모든 거 그대로 되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찾았어요. 근데 아담 앞에 동물을 가져오는 대로 이름을 척척척척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세상 지혜로 날고 기어도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 찾으셨습니까? 누리셔야 이제 그럼 영광이 나타나야지. 아멘. 그 영광이 그리스도 독사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빛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더라.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내 가정에 빛이 많이 어둠은 떠나가더라. 네.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떠나가.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영이 이름이 다 있어요. 지배예요. 음란해요. 중독해요. 미움해요. 분리해요. 우울해요. 다 영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 하는 거와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고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깨갱! 하고. 왜냐하면 자기 근본 존재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내가 어쨌든 군대 귀신 여자를 귀신을 쫓았는데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다른 전도사님을 하나 데려와서 같이 쫓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예 다 나갔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힘이 들거든. 3일을 쫓았어요. 보니까 나 쳐다봐. 딱 눈빛 보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쪼잔데도 또 아직도 남아있어.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거 보니까 큰 거야. 쫄자를 내쫓을 때 다 데리고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안 돼. 무서워서 난 안 돼. 보니까 군대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부대장 이게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대장은 자기 소대만 데리고 나가지 다른 건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이 뭔지 내가 이름을 알아야지. 모르잖아. 그 여자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여기 대빵이 있는데 이 대빵이 뭔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딱 얘기를 했는데 박수의 영이야. 무당. 무당이요. 그래가지고 어? 무당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의 영, 이 박수의 영아, 너는 이 딸에게서 나올 자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내가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녀 때 유부남이랑 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다 보니까 중절 수술을 하고 오는데 집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나가는 동안에 옆집에서 구슬 했대요. 그래서 구슬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지, 상처를 입었지, 안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던 거죠. 그게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원망, 미움, 분노, 좌절, 막 수치,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여자는 가는 데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귀신이 쫓아내다 보니까 너 얘한테 왜 들어와? 나 활짝 열렸잖아,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들어오는 거야. 식당 가면 식당에서 들어오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을 시킨 믿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쫓으면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해져요. 이 심령에 청소가 되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잘 받고 가는데 돌아가면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받고 배우신 거 그대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회복시키셨어요. 대상 받으셔야 돼요. 요구할 준세가 당당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해서 다 찾아오세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꽂았는데 돈을 뜯겼어. 그럼 이 사람한테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르게라도 돈이 와요. 뺏긴 돈보다 더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돈만이냐? 영혼. 자, 내 가정에 빼앗긴 영혼, 아직도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땅도 저당 잡힌 거 다 값 지불했죠. 근데 아직 예수님 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남편 다 값을 지불해서 저 아들은 이제 하나님 거야. 너는 이제 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를 명하느니 그 아들에게서 떠나가. 쩌라. 그리고 뭔가 권세를 또 행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 권세가 없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이미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너 나가. 다 결박하셔야 돼. 역사하는 모든 것들.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게 앞에 막고 있어. 사단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거기 와가지고 왜냐하면 얘를 가난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가난의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와서 딱 막고 있으면 사람도 안 들어와요. 그 집에서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 돕도록 지음받은 영이라. 그래서 천사들아 와서 나를 도울 자다. 근데 이게 내가 얼마만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걸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어요. 천사는 내 믿음대로 천사가 힘이 있어요. 내 확신대로. 이 말씀이 확신이에요. 말씀이 권세잖아. 아, 내가 받은 권세, 내가 받은 지금 회복된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소모되어졌던 모든 것들 다 명령하시고 회복받으셔서 소모된 감정이 없어야 되는지. 얼마나 소모된 감정이 많으세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에 막 화가 났다가 또 누구 때문에 막 그냥 좌절했다가 뭔가 쫓기는 심정이 됐다. 이게 다 감정 소모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강, 안식, 기쁨, 자유. 왜 율법을 도대체 이렇게 썼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기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당당하면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꼭 붙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내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냥 가? 그럼 그냥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무너뜨리는 거고 예수 믿는 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까지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건 내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모든 뜻까지도 다 바뀌어져야 돼요. 아.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상태로. 그래서 유기 주는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요만큼도 우리는 용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건 속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안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하게 바뀌셔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해도 이거는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걸 안 하겠어. 뭘 하겠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나는 이걸 택하겠어. 이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 이름이에요. 저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영아 너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다 샀으니까 저기서 떠나가자. 감동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고 가서 예수 이름 전하시면 그 영이 떠나가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영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안 받아들여요. 주님의 회복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식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는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그들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권세가 아니라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권세를 모르는 자는 마귀가 아이고 저 까막눈이군 그거 갖고 놀아요. 근데 권세를 아는 자에게는 벌써 알고 있거든. 정체가 탄로났거든. 이름을 딱 부르는 거야. 이름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 게으름의 영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명령하는 거야. 그리고 질투. 실제 영화 또 섭섭. 아이고 사람들 섭섭기심 되게 많아요. 이 섭섭의 영화 왜 섭섭할까?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요. 그럼 내 감정은 뭐예요? 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섭섭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거 사랑의 감정이 나가면 섭섭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게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타나는 영광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